세종시의회가 전현직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.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의회 발전에 힘써온 유공자를 비롯해 전직 의원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한 데 이어 올해 우수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윤희, 최평석, 이순열 의원에게 상패를 수여했습니다. 기념식 참석자들은 앞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선도하는 의회로 발돋움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. 이태환 의장은 기념사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심인 지방의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것은 물론 세종시가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끄는 상징 도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 뜻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